자. 암피플레이 선수와 릴락스 나인 선수. 네. 네.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. 암피플레이 선수는 아쿠마. 네. 그 릴락스 나인은 뭐 버디 그리고 혼다. 아까 보여줬던. 네. 혼다를 한 번 더 나와. 네. 꺼내도 나쁘지 네.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본인의 아이덴티티 좀 위해서 이제 앞으로 혼다를 좀 밀지 않을까. 자. 혼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네.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알 시점이긴 한데 네. 사실 혼다를 잘하는 사람과 게임을 해볼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. 아 버디에 일단 커서가 올라가 있는데 아 혼다 가나요? 혼다 같으면 좋겠어요. 아 혼다 네, 가네요. 혼다 가네요. 이 토너먼트나 리그에서 이거 혼다 보기가 정말 힘들어서 캡콤 프로토어에서는 0% 아닙니까 이거 혼다가 송큐보 선수가 한번 경기에서 네. 한번 네 그 후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죠. 자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릴락스 나인의 혼다 그리고 암피 플레이의 아쿠마입니다. 경기 시작했고요. 네. 근데 혼다가 기본적으로 슈퍼박치기만 몇 번 가드를 시켜줘도 네. 나쁘지 않아요. 장풍 V스킬로 장풍도 먹을 수 있습니다. 네. 혼다도 일단 가드 데미지로 어느 정도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. 네. 혼다도 오 매직 점프 약발에서 네. 어, 슈퍼박치기 아니에요. 그런데 갑자기 네. 오 이거 용권이 나왔어요. 게임이 알 수 없어지는데요. 표시 커서 자리 바꾸죠. 네. 현명한 선택. 트리거 있습니다. 아 여기서 트리거 맞으면은 승용까지 들어가고 마무리됩니다. 맞으면 안 되는. 일단은 뭐 데미지 싸움 어느 정도 했는데 네. 구석에서 크러쉬 카운터 한 방에 약간 게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. 어떻고이? 아 좋아요. 앞강발이 굉장히 좀 유효하거든요. 어, 또 도스코이. 아, 안장한발 네.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약백열에서 이거 움직이면 맞아요. 움직이면 맞습니다, 저거. 이거 내밀어도 맞습니다. 움직이고 폈고. 네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한 번 더. 거리 안 됩니다. 안 들어가고. 아, 대공이. 대공을 치면 안 됐는데. 아, 나가는 방법. 나가. 네. 아, 이거 딜게 들어가요. 걱정이에요. 이 점프를 보고 도스코이로 이제 반대로 가고 싶은 건데 네. 이번엔 가드가 돼버렸죠. 아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. 암플레이 선수가 혼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네.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. 아까 전에 뿅뿅 선수 그렇지만 네. 아한으로 뭔가를 완벽하게 받아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닝이 부족하지 않나요? 네. 예. 깜발 뭐 워낙 좋습니다. 깜발이 안 들어가죠 저건 뭐. 아 이거 불공평하게 느껴질 네.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백기스. 어 야프한 도스코인데 이게 또 공중에서 한 대 맞고 떨어지는 바람에 확정이었죠? 네. 네. 강공격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. 자결. 어 역가드. 아 또 늦공격에 자꾸 늦공격이 오거든요. 지금 생각 많이 해야 돼요. 이렇게 아, 살았지만 네. 좀 아쉽네요. 자, 지금 계속 트리거도 못 키고 지금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피플레이 선수가 혼다에 대한 공략이 돼 있는 거는 네. 인자 상발을 너무 자신감 있게 내고 와 이거를 나한 반응도 아니고 승용 반응을 해버립니다. 암핏 이득 승용이면 다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. 트리거 펴주고 이득 상황에서 자, 여기까지는 혼다가 일단 막아야 되는 네. 상황이 왔고요. 아 이거 마무리됩니다. 중발 맞으면서 자결시에까지 들어가는 콤보로 암피플레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. 세트스코 2대0 좀 네. 허무하게 마무리가 됐네요. 그 네. 혼다 강손이 되게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네. 이제 후딜이 생각보다 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. 예, 그러다 발동도 보니까. 느리고 후딜도 크고 네, 물론 캔슬은 좀 되지만 대공도 됩니다. 대공기죠. 유일한 대공기 아닌가요? 약간 유일하지 않을까. 지대공으로서는 네. 뭐 EX 박치기 아닌 이상 예, 예.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. 뭐.